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언론지원 공공기관으로 1993년부터 미디어 교육을 시행해왔습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미디어 교육을 실시, 공교육 미디어 교육을 강화해왔습니다.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14,533시간의 강의를 지원했습니다. 전국 21개 대학에도 29개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강좌를 개설, 1,200여 명에게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미디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은 2021년 4월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사연수뿐 아니라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 등을 통해 교원 5,826명이 재단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교육수혜자 및 기관 확대 지원으로 다양한 국민에게 미디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왔고, 중고등학교 인정교과서, 초등학교 교재, 지역화 교재 5종, 팩트체크 교재 등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도 제작했습니다. 더불어 대학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평생교실 등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소외 지역 6,04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2만 천여 장의 뉴스 일기로 국민 생활 속 더 가까이 다가가는 뉴스 읽기, 뉴스 일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청소년 392명이 참여한 국내 최대 청소년 팩트체크 공모전 청소년 체커톤으로 청소년의 허위정보 대응력 향상에 도움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의 고유 영역인 저널리즘과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연계해 올바른 정보를 스스로 판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향상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